롤챔 보러 동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BMI 25 이상인 환자에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했는데도 실패한 경우에 비만 약을 깔목풀러지 약을 이용한 치료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시켰으며 HDL은 증가시켰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이상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통화 하나만 할게요. 네, 배고파. 예, 안녕하세요. 병원입니다. 과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나 그러시면은 내일 오후 1시나 2시 혹은 4시 반 그때 오시면 과장님이랑 이제 내시경 사진 보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직이어가지고. 아, 당직이라. 맛있어? 한입 많아도 이게 한 이게 이게 한입 말이야? 이게 한입 말이야? 이게 한입 말이야? 네 것도 한 입만 먹어. 와와 와. 혹시 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저녁 또 먹을 거예요? 먹을 저녁 먹을 거야? 저녁은 이미 기정 사실이고 야식도 이제 먹어. 아 야식도 먹어? 이거 밥세 공기야. 이제? 열량이. 아까 탄수화물 끊지 않은 사람 누구냐고. 그런 사람 되게 없어요. 어?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 밤 10시 15분에 탄수화물 먹으려고? 이러려고 헬스했어? 손이 떨려. 이러려고 헬스했냐고. 손이 떨려? 이거 먹을까? 손이 떨려. 아, 나는. 얘 지금. 이거 2년 됐어? 몰라. 저번 주에 먹었던 거다 하나? 어, 괜찮아, 무슨. 이미. 그날 약간 배가 아프긴 했어. 이미 세상 떠난 지 한 2년이 넘은 자기의 가슴살. 먹을래. 지금 먹을래. 누구한테 올라오든 같이, 그러니까 누가, 강연을 진 사람이 하는 걸로 할까? 어드미션 판넬 봐봐. 어떻게 할지 좀 정하자. 아니, 물 빼야돼. 빼야되고, 근데 에이케아가 있어, 보니까. 근데 하이퍼 아트리마 됐어. 그러니까 소디움에 비해 물이 진짜 너무 흠 너무 초른 것 같아 비해. 아니 오스몰 얼마 내야 될것 같은데. 엑스레이상 너무 심해. 이제 주오진 없자 없자. 무시. 아니 탄수화물 안 드신다면서요 선생님. 맛있죠. 형 지금 11시야. 나 원래 이 시간에 제일 많이 먹어.
제 이민욱 쌤이. 형수님이 아침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와. 아이, 애플워치 배터리가 이 모양이네. 아주 밝은, 진짜 밝은 거 봐. 나 나중에 결혼 못 한다? 아, 하지 마.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비만과 연관된 비타민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거는 뭐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혼자 궁금해서 읽는 건데 옛날에는 또 이제 많이 먹어서 많이 찐다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요새는 좀 지방세포의 뭐 분배나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변했어요. 관점이.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논문이라서 롤챔 보러 동기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안경? 젠틀맨? 오늘 정준환데? 오늘 공부하고 왔어. 오늘 정준환이요. 그 정준환데? 은재한테 잘 말했어요? 안 부산해졌어요? 은재한테? 뭐래? 와 벌써 뭐가? 벌써 크리스마스 벌써 크리스마스라고? 선생님 연말 솔로 크리스마스 지금 몇 번째예요? 당직 써 어? 당직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 입은 날 당직이야 우리. 아, 야 진짜 리빙 레전드다 진짜. 와 형 상혁이 형 아